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이번 메타 곡궁 스타트가 압도적 1티어입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다 곡궁에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갈수 있는 게 너무 많으면서 포텐도 터져요. 그러니까 라위, 거학, 루난 이세 가지 아이템이 초반에도 강하면서 AD 덱을 다 공유합니다.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정이다. 저같이 이제 초밥 싸움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불리합니다. 지금도 못 먹었어요. 언제든 요즘은 준비되어 있다. AD 덱이 좀 많이 센것 같아가지고 제가 곡궁이나 BF, 장갑 이세 가지 아이템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일단 아이템은 연운이 나왔고 유닛은 가렌이 먼저 페어가 잡혔으니까 혹시 모를 각하극해 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팡이 우리가 곧 이러면은 정이다. 각하극 포기할게요. 직스를 잡아놓겠습니다. 지금 AP 쪽이 좀 강하죠? 자, 증강체. 제가 아까 전에 플레 증강체 아이템 꾸러미를 먹었는데 태블망이 두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태블망이 있어가지고 세개 있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러면 그냥 자객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자객도 먹을 근거는 없습니다. 아이템이 암살자 아이템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지금 증강체가 별로기 때문에 초반에 강하게 가져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면은 돈을 좀 많이 모아서 그걸 통해서 암살자 덱으로 바꾸는 거, 그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암살자가 나올 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직스가 먼저 이성이 붙었죠. 자, 우선 혁신각은 나왔으니까 직스 이성에다가 고물상 혁신각 받아주면서 자, 이렇게 빌드업 하고요. 자, 그리고 고물상을 받고 있으니까 직스한테 연운 하나 넣어놓고 자, 지금부터 진짜 계획을 잘 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근거가 없을 때 선택했을 때 꼴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단 암살자를 떠올렸을 때 가장 간단한 거는 블리츠 레오나 쓰면서 사암살 들어가는 카타리나 탈론 키우기. 자, 그게 가장 정석이죠. 샤코가 먼저 나왔다? 샤코가 먼저 나오면서 범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이러면 샤코를 기반으로 하는 범죄 조직 암살자, 그걸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 그냥 필드에 있는 거다 버릴 걸 그랬습니다. 어차피 샤코가 나온 시점이고, 지금 연승으로 가기도 정말 어려워요. 아이템 소모를 할 수가 없죠. 그럼 그냥 연패로 탈걸 그랬습니다. 이거 지는 게 좋아요. 아, 일단은 게임이 조금 말렸습니다. 잡을 건 없고요. 지금부터는 범죄 조직이랑 암살자만 잡으면 됩니다. 자, 제가 정말 거리가 먼 거를 선택하면서 지금 연승 연패 운영, 초반 운영도 말렸죠. 이럴 때는 연패 운영을 타고 있는 사람들을 말리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망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못해도 8등은 면할 수가 있겠죠? 연패 운영 중인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템은 연운 지팡이 BF 있으니까 일단 암살자를 갈 거면은 원래 인피가 좋아요. 근데 지금 메타는 이상하게 인피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어디 두들겨볼까? 장갑이 좀 아까워요. 가장 좋은 거는 고연포나 루나네 허리케인 이게 있는 게 좋아요. 또 하필 2순입니다. 복궁도 뺏겼고요. 완전히 말린 거죠? 여러분 장갑 아닌 망토인데 일단 장갑을 들고 오겠습니다. 특패도 잡아주고요. 지금 암살자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암살자를 그냥 버리고 이자를 챙길 것이냐. 당연히 이자를 챙기는 게더 좋습니다. 연패로 쭉 가면서 밑에 같이 망하게 설계를 할 거고요. 덱에 넣는 척 하면서 1초 남았을 때 탈론 버리기. 각하극계, 여기 무조건 5연패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만났죠? 제가 졌습니다. 자, 지금 아이템을 보시면은 장갑 있고 여는 지팡이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아칼리까지 가는 겁니다. 아칼리한테 수호천사, 뭐 대천사, 이런 아이템들 주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팔렙, 구렙을 안정적으로 간 다음에 아칼리를 뽑는 게 쉬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샤코를 먼저 피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암살자 나왔고, 기존 마법사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자를 챙길 수가 없고, 연패 운영 중인 곳에 다 만났기 때문에 그냥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자, 초반이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죠. 이 게임은 초반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 이 스테이지 때 5연패를 하면 좋긴 하지만,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게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5원에서 한 10원? 그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트위치 이성 붙여주고요. 한 10원 정도 나는 것 같네요. 여기서 연승이나 연패 운영을 잘했을 때 보통 30원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다리우스 특히 좋고요. 일단 아칼리는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좋습니다. 아칼리 템을 만들면서 가다 보면은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어요. 벨트가 나왔죠?
이러면은 모렐로를 만들면서 특페한테 주기. 그러니까 범죄 조직을 하실 때 근본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야 될 거는 특페한테 모렐로, 샤코한테 보연포나 루난, 라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칼리는 대천사, 뭐 정의의 손길, 인피, 수호천사 다 좋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뭘 키우면서 갈 것이냐만 판단을 내리시면 돼요. 지금은 샤코가 먼저 두 마리가 나온 시점이고 하다 보니까 샤코한테 아이템을 맞출 겁니다. 아, 잠깐만 잘못 줬구나. 특패가 빠지고 스웨인이 들어가면 비전을 못 받고 있죠? 근데 뭐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비슷비슷해요. 여기까지 진짜 쉬워요. 그냥 암살자, 범죄 조직, 비전만 없어? 이렇게만 잡은 것 뿐입니다. 자, 레벨업 해주고요. 자, 여기서도 그냥 비전 받기보다는 모렐로 넘겨주면서 이자까지 챙기고 샤코 한 마리 더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돈을 많이 모아서 7레벨 쓰는 게 좋아요. 자, 이런 판들 있잖아요. 이런 판들을 진짜 여러 번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판이고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판입니다. 지금은 좀 약하죠. 아이템을 한 개도 못 쓰고 있으니까. 자, 증강체. 지금은 대사 촉진제 같은 거는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후반에 좋은 거를 먹은 다음에 역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그럼 저희는 암살자를 갈 거고 샤코를 키울 거다 보니까 나이프의 날 나쁘지 않겠죠? 전방 1열이나 2열을 놔두면 공격력 증가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4암살이 나왔으니까 4암살을 써주고요. 자, 4암살이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블리츠랑 다리우스 쓰면서 경호대에다가 보물상 받는 것도 좋아요. 자, 이거는 그냥 다리우스랑 블리츠 넣어주면서 시너지를 그냥 두 개 더 받겠습니다. 지금 4암살 들어가 봤자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탱커 라인이 한 개도 없죠? 탱커 라인이 있는 게 좋습니다. 자, P58에 6레벨에 30원. 거의 이제 제가 보여드린 판들 중에 역대급으로 망한 판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템은 무조건 복궁을 챙겨와야 됩니다. 자, 4원짜리 복궁 뺏겼고, 와, 2원짜리도 뺏겼습니다. 그래도 하나 챙겨온 게 다행입니다. 자, 다리우스 이성 붙여주면서, 자, 샤코도 좀 잘 나온다 싶었는데 이성이 잘 안 붙고 있고요. 자, 카타리나 버리고, 자, 라위 바로 주면서, 자, 이번 판은 카타리나나 탈론을 키우는 게 아니니까 저런 암살자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샤코를 키우실 때는 그냥 샤코 에코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루나네 허리케인이 있으면 진짜 좋습니다. 자, 샤코 1성인데 지금 두 마리 잡았죠? 제조합기 있는 거 기억하고요. 뭐 어쩔 수 없으면은 BF로 인피를 만들어 주겠지만 그래도 그냥 BF는 최대한 인피로 소모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무조건 라위가 먼저예요. 인피가 먼저 들어가면은 덤블족기나 경호대 같은 걸 만났을 때 아예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는 고물상이죠. 고물상에다 지금 암살자를 섞어 쓰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판단입니다. 자, 여기는 1등이 굉장히 유력하죠. 이성도 많고 돈도 많고 조합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절대 8레벨 못 가요. 7레벨 때 조합을 어느 정도 맞춰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8레벨 각을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말렸을 때 하는 플레이. 자, 여기서 이제 조합을 어떻게 맞출 거냐면은 레벨업하면 한 자리가 더 비죠? 범죄 조직도 지금 4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4 경호대를 쓰거나 4 암살을 쓰거나 혹은 5범죄 조직을 쓰거나 그 정도만 맞춰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구성한 게 나왔고 BF 2개 남았습니다. 7렙 찍고 돌려요. 자, 경호대 잡아주고 블리치 이성 붙이면서 최소 샤코가 이성이 붙을 때까지 돌려야 됩니다. 에코 잡고요. 브라움이 먼저 나왔죠? 자, 이러면은 5 범죄 조직을 씁니다. 자, 지금 레오나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일단 이성을 붙이지 않고요. 자, 샤코 붙었습니다. 자, 복궁은 넣어놓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정리하고 이자 봐주면서 자, 일단 다 버리고요. 8레벨 때 이제 4 경호대가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렙 단계에서 센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말렸을 때는. 자, 이거는 아이템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제가 볼 때는 제조합기를 쓰는 것보다는 어차피 주검이라는 아이템이 암살자한테도 나쁘지가 않으니까 그냥 쓰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아이템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BF를 제조합기를 돌렸다가 뭐 인피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럼 오히려 게임 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템이 맞는다 싶으면은 그냥 주세요. 샤코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배치를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닙니다. 블리츠랑 샤코를 끼워 놓은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블리츠를 샤코와 반대편에 배치를 했을 때 샤코가 안으로 파고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센 타이밍을 잡긴 잡았지만 그래도 9레벨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죠. 자, 그래서 샤코 삼성 각은 무조건 봐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칼리를 노리는 거예요. 야, 케이틀린이 지금 전제사인데 끌어왔습니다. 근데 샤코 진짜 세죠. 이게 샤코 2성일 때 진짜 거의 안 지는 것 같아요. 자, 일단 8등은 면한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아이템은 복궁이나 망토, 고연포나 루나네어리케인 챙겨오시면 됩니다. 지금은 망토가 더 비싸니까 망토를 갖고 오면서 루나네어리케인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돈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원하는 아이템을 바로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써봤을 때는 샤코한테 루나네어리케인은 너무나 좋았어요. 사격의 위치는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버리고요. 자, 팔렉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뭐 별거 없죠. 아이템도 망한 것 같고 바이한테 아이템을 줬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상대방 보시면은 덱을 전환하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야, 그래서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도 이제 덱 전환을 한 번에 빨리 할 수 있으면은 진짜 고수이신 겁니다. 어? 암살자 먹는다? 뭐 어차피 암살자밖에 먹을 게 없죠? 자, 이러면 어떻게 할까? 경호대를 하나 빼면서 사 암살을 집어넣는다? 블리츠 2성 빼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암살을 줄만 해도 지금 특패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지금 사 암살을 억지로 넣는다고 해서 뭐 더 세진 것 같진 않습니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자, 이러면 이렇게 하자. 아칼리가 나왔을 때 그냥 특패를 버리고 탈렉 때 블리츠랑 레오나 들어가면은 사 경호대에 사 암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여기도 이길만 하죠. 자, 이 샤코가 완성되기 전 지는 진짜 잘 잡습니다. 물론 완성이 됐을 땐 좀 어려워요. 자, 여기 보냈고요. 어? 야, 이거는 운이 진짜 좋았다, 그죠? 야, 이번 판에 유일하게 운이 좋은 부분, 아칼리가 7렙에 뜬 거. 자, 이러면 특패 손절해주고 유감살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이 경호대에 유감살을 갈 거냐 아니면은 사 경호대에 사 암살을 갈 거냐, 자, 그거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유감살보다는 사 경호대에 사 암살이 좀 좋아 보여요. 자, 여는 장갑 나왔고요. 싸울 준비 됐나? 일단 레벨업은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 경호대를 받으면 또 고물상까지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더 나아 보이고요. 자, 모렐로는 에코한테 넘겨주고 얼어붙은 심장까지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암살자를 일단 브라움 하나 주고 정의의 손길은 아칼리 주면 될 것 같아요. 아칼리 어딨죠? 어, 저기있다. 자, 이러면은 지금 에코가 고물상 효과 받을 수 있고 조합도 갖춰졌죠. 아, 근데 졌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에코랑 레오나 같은 거를 다 2성을 붙여놨어야 돼요. 그랬으면 이겼겠죠, 아마? 자, 탈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 후반 부분 조합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범죄 조직이 나올 수도 있고 암살자가 나올 수도 있고 경호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우선 에코까지 붙었으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2성을 붙일 게 브라움이랑 아칼리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9렙각을 볼 것이냐 8렙에 올인치면서 샤코 삼성을 찍을 것이냐, 자, 그거를 이제 전투를 보고서 판단하면 됩니다. 자, 지금 그냥 잡았죠? 블리츠랑 샤코 계속 왔다갔다 해주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지금 못 잡았다? 그러면 반대로 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하나하나 차이가 진짜 커요. 내가 피가 20이 될 거를 상대방이 8이 되고 난 35를 지켰다. 자, 30원 이제 봐주고. 자, 지금 에코한테 성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딜러 옆에 붙여놓는 것도 좋은 판단이에요. 이거 샤코 왼쪽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우르고시랑 코그모가 다 왼쪽에 있었죠? 자, 이러면 블리츠가 빅토르 땡겨가고 바로 우르고서 노립니다. 타코 2성 컷. 주껌이 들어갔다 보니까 루다네르케이나 또 시너지도 잘 맞고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죽어있어요. 자, 이제부터 아칼리 템을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럼 지금 아칼리한테 줄 템은 정의의 손길 들어가 있고 피흡 템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딜 템이 들어가거나 혹은 생존 템이 들어가거나, 원래는 수호천사가 제일 좋은데 수호천사가 너프를 먹으면서 지금 인피가 나와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총검, 정손 두 개, 대천사 다 괜찮았습니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자, 인피 넣어주고. 아, 징크스 2성. 네, 1등은 너무 셉니다. 1등이 아니구나. 아, 징크스 2성이 엄청 많네요. 자, 가깝게 만났고요. 오, 일단 수원장치대가 있어가지고 코그모를 잡진 못합니다. 이러면 질 것 같은데? 코그모 프리딜? 샤코가 이게 장점이죠?
궁을 썼을 때 어그로가 풀립니다. 호구머가 지금 샤코를 때리다가 못 때리고 있고요. 이겼다 이거. 좋습니다. 자, 이러면은 충분히 구레빨 각도 나오죠. 전투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50원 이제 봐주고. 여기서 만약에 아칼리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저는 구레벨 안 갔을 거예요. 아칼리 한 마리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렸을 겁니다. 아니면은 아칼리 대신에 이제 쓸 수 있는 뭐 사암살들을 다 이성을 붙이던가 뭔가를 해놓고 구레벨 보는 거예요. 루나네 허리케인으로 잡았습니다. 좋아요. 와, 진을 못 물어가지고 제가 질 줄 알았는데 루나네 허리케인 딜로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너무 센데요? 그냥 샤코 이성으로 순방했는데. 자, 이거 9레벨을 갈까요? 아니면 샤코 삼성을 찍을까요? 자, 일단 9레벨 찍었을 때 들어갈 만한 이제 5코스트 유닛은 유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암살자를 쓸 때 유미 쓰면 되게 좋더라고요. 자동으로 이제 아카데미도 받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8레벨을 좀 돌리다가 유미가 먼저 나오면 바로 9레벨을 찍어버리고 그게 아니라면 샤코 삼성을 찍고요. 유미가 먼저 나왔다. 자, 샤코 삼성이 찍히기 전에 유미가 먼저 나왔고 지금 9레벨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9레벨 바로 찍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자, 샤코는 왼쪽으로 갈게요. 지금 우르곳이 왼쪽에 있었죠? 자, 1등 만났고. 와, 석궁 2개. 이게 고물상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얼어붙은 심장 너무 좋고요. 자, 샤코 프리딜. 징크스 아무것도 못하고요. 자, 1등 컷. 이 덤불조끼가 있는데도 뚫립니다. 원래 암살자가 덤불조끼를 만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라위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샤코가 찍히면 찍히는 거고 5코스트 이성이 찍히면 더 좋고요. 내 걸 되찾아주마. 아칼리 페어 잡혔고 천천히 돌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칼리 유미 이성에다가 샤코 삼성 나온다. 100% 1등이에요 오케이. 카이사 바로 물었고요. 이건 이길 것 같은데. 카이사 수호천사 빠졌죠. 루나네 허리케인. 나이스. 카이사 이성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2등. 이게 뭐 범죄 조직을 먹으면서 7범죄가 된 것도 아닌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여기는 뭐 샤코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보입니다. 성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에코 옆에 붙여놓고요. 자, 전투 잘 봐야 돼요 지금부터는. 일단 징크스 샤코 공 피했고 다 피했는데 에코 공 피했고요. 졌다. 와, 이거는 완전 뽀록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징크스가 궁을 탈 때 샤코랑 이제 에코 궁이 다 피했어요. 배치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템 딱히 먹을 건 없죠. 지크의 전령을 먹고 싶긴 하지만 지금은 돈이 좀 부족하니까 일단 못 먹었지만 이럴 때는 그냥 비싼 거 들어와집니다. 그러니까 워머그가 들어올 게 알고 있었어요. 아칼리 이성 좋아요. 자, 여기서 이기면은 유미를 잡겠습니다. 일단 블리츠한테 자이라가 끌려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워머그는 유미한테 주겠습니다. 유미가 최대 체력이 증가를 하면은 쉴드량이 증가합니다. 다리우스 쉴드량 장난 아니죠. 자, 상대방도 얼어붙은 심장이 나왔고요. 아니, 전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요. 자, 아칼리랑 샤코를 유심히 봐야 돼요. 이겼다 이거는. 징크스 죽으니까 죽은 걸 알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브라움 이성 드디어 붙였어요. 자,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은 에코가 징크스 옆에 붙는 게 가장 좋겠죠. 여기가 징크스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딜러가 없긴 합니다. 자, 에코는 징크스 옆에 잘 붙었고요. 자, 샤코도 프리딜하고 있긴 하지만 블리츠랑 면담하고 있는 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자, 이러면 샤코 위치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나? 제발. 일단 샤코 터졌고요. 아칼리 보여주나? 오, 아칼리 좋아요. 자, 샤코가 아무것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자, 이거는 상대방이 지금 징크스 이성을 찍지 못하게 무조건 방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징크스 이성은 견제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고물상이 좀 힘이 빠지니까 상대방도 이제 밸류를 올려야 되는데 밸류가 높긴 높습니다. 뭐 유미랑 제이스가 다 이성이죠. 근데 유미랑 제이스가 아이템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까스로 이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샤코 나온 거 좋고요. 자, 질 수도 있으니까 방심하면 안 돼요. 내 걸 되찾아주마.
제발 나오면은 진짜 1등. 걱정할 필요 없이 1등. 오 나왔다 나왔다. 좋아요. 자, 더 이상 할 건 없죠. 자, 총검은 이제 유미가 2성이었으면 유미를 줬을 것 같은데, 자, 지금은 그냥 자이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딜이 제일 센 자이라. 자, 여기가 진짜 고마운 게 징크스 위치를 계속 안 바꿉니다. 이러면 저만 땡큐죠. 에코의 얼어붙은 신장을 계속 묻힐 수가 있으니까. 아 너무 좋아요. 징크스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볼 필요도 없이 1등했습니다. 자, 이번 판은 물론 후반에 좀 풀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초반이 진짜 말렸는데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이 부분을 여러 번 꼭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원래 칠레밀로를 잘 안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말려요. 자, 애초에 말리지 않게 플레이하는 게 가장 좋고, 아직 빌드업이 미숙해서 초반이 망했다면 이번 플레이를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